등장. 돌려봐. 응? 아, 저 그거 진짜 못해요. 멸치야 뭐하니? 배터리가 빠졌어요. 이러면서 해야지. 멸치. 아니 아니 클라이밍 하러 왔는데 일단 제가 매달리고 싶게 생겼으니까 누가 오래 매달리나 게임하고 가시죠. 아무데나 매달려서 아무데나? 어. 아무데나? 오케이 갑니다. 시 시작? 시작! 파라나 파라나야? 내가 제일 불리한 것 같은데? 나 1분은 버틸 수 있어. 지금부터 발떼기. 어? 미쳤나 봐. 발떼기 준비 시작. 오늘 선생님은 누구신가요? 먼저 하기 전에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. 저희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. 이 게임 아니에요? 어 뭐야? 어 나 어, 나이스! 나 저거 갖고 싶어. 이야! 이야! 자꾸 수가 많아. 오! 그래서 다이슨 되겠는데? 못해 못해 이놈 자식이. 오늘 일단 멸치랑 보람이가 열정이 올라와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피드 클라이밍 선수 손종섭입니다. 몸이 너무 좋아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다들 네, 몸이 엄청 좋으세요. 다들 클라이밍 하기 좋은 몸. 클라이밍에 저희가 흠뻑 빠질 수 있게끔 매력을 한번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스포츠 클라이밍 안에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. 마지막 종목은 오늘 저희가 해볼 볼더링이라는 종목인데요. 많은 문제들을 제한 시간 안에 누가 가장 많이 푸느냐. 문제? 네.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? 네,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가는 길을 잘 찾아야 돼요. 방탈출을 잘하면 이거 잘하나요 그럼? 오, 잘할 수 있습니다. 어? 안 해봤어 방탈출. 그러면 혹시 이거 할 때 좋은 몸의 조건이나 우수한 게 어떤 게 필요해요?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가벼운 게 일단. 전 오늘 그만 집에 가겠습니다. 조심히 가. 두 번째는 근육이 좀 있으신 게 그다음 좋아요. 그다음 저네요? 예? 어, 얘 어떡하지? 퇴근해요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요즘에 부쩍 클라이밍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한번 기술을 배워보고 이걸 또 하나의 취미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실력을 한번 저희가 감상을 하고 있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실력 어떻게 봐, 근데? 이렇게 스타트에서 두 손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두 손을 또 3초를 모아줘야지 볼더링이 끝난 거예요. 3초? 네, 꼭 3초. 2초에 떨어지면 이거는 깬 게 아니에요. 어머, 뒤로. 어머, 뭐 하세요? 네, 이렇게 해야지 스타트가 된 거죠. 에? 뭐야? 묘기네, 묘기. 어머, 저 종아리 앞근으로 다 버텨줘야 돼. 저게 돼? 어머! 이거 거의 체조. 팔이 엄청 사라지겠다. 1, 2, 3. 이렇게 하면 컨트롤? 그렇습니다. 선의 별명 원숭이죠? 고릴라입니다. 아, 고릴라. 우리 같은 뭘 모르는 애들을 가둬놓고 훈련시키는 곳이구나. 기본 자세를 네. 좀 알아야지 등반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일단 제가 먼저 자세를 보여드리고 먼저 한 분씩 해볼게요. 네. 각자 자리로. 어딘데? 자, 클라이밍의 기본 자세는 삼지점이라는 건데요. 양손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왼발 또는 오른발 이렇게 디뎠을 때 삼각형이 되죠. 그리고 팔은 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벽에 붙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. 여기서 이동을 하겠다 하면 팔로 당겨서 가는 게 아니라 왼다리를 쭉 밀어주시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. 오, 뭐 이렇게 막 길어졌어. 네. 오른쪽으로 가면 발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손을 놔도 돌지가 않죠. 그래서 약간의 쉬운 법칙을 하자면 왼손이 가면 발, 손, 발. 손, 발. 네.
또 위로 올라갈 때 똑같아요. 하체 힘으로 밀어주고 손, 발, 발. 자,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죠. 이건 쉬운데요? 저 쉽다고 한 으뜸치부터. 이거 걸리는데 여러분? 고개 들고 해야 되니? 기본 자세부터 해볼게요. 네. 발 올리시고요. 왼발도 올리시고요. 그러게 아주 그냥 착 달라붙일 수 있네.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. 오른쪽 네. 잡고 왼발 오른발에서 왔다가 다시 왼쪽 갈게요. 쭉 밀어서 발로 잡고 오른발 왼발. 너무 잘하셨어요. 이거 손바닥 전체에 다 발라요? 네. 가끔 손등이나 팔에 바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왜요? 왜 손등 왜 발라요? 모르겠어요. 왜 발랐는지. 근데 이렇게 발라요. 존나 비벼! 오른발, 왼발.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자세. 무릎 한 번씩 쭉쭉 밀어볼게요.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갈 때는 다리를 쭉 밀어주시면 돼요. 네, 그렇죠. 좋아요. 그럼 이동해 볼게요. 너무 힘들어요. 나 보람 장군. 지옥에서 다시 돌아왔다. 이제 고관절 쭉쭉쭉 밀어볼게요. 양옆으로. 좌우로 쭉쭉쭉. 제로투. 오른발. 김파랑 승리처럼 나오네. 왼발. 힘이 좋네, 보람이가. 오. 근데 이게 막상 매달려 있으면 설명 안 해주지만 생각이 안 나요. 맞아, 어디로 맞아, 가야 될지. 가이드를 막. 잡아주는 게 편해. 제가 레이저로 네네.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난이도가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? 여기 보시면 흰색은 VB는 네. 베이직이라고 해서 제일 이제 기본. 그다음에 V0부터 1, 네. 2, 3, 4, 5, 6, 7, 8 쭉쭉쭉 내려가는데요. 정말 이제 몸이 특화됐다. 클라이밍에 네. 소질이 네. 있다. 초록색? 네. 뭐 그 이상 파란색이면 정말 대박이신 거죠. 여기서 더 가서 끝까지 가면 이건 빨간색. 가봅시다. 네. 발 올리고 발 힘으로. 나이스. 발. 발. 잡고. 여기에 두 손을 모으면 오른발. 오, 나이스. 나이스. 두 손을 모으시면. 두 손을 여기다 이렇게? 네, 발 벽에다 찝으시면 돼요. 1, 2, 3 하면 되신 거예요. 하시는 거라. 형 일단 언니 너무 등이 멋있어. 등신이야 등신. 네 합손하고 오른손 발이 없다 하면 벽을 쭉 밀시면 돼요. 네 그럼 오 나이스. 제가 지금 밑을 보는 시야가 어두운 것 같아요. 발을 못 찾아. 그리고 여기서 발이 없다 그러면 벽을 한번 밀면서 쭉 가셔도 돼요. 그러면 고릴라 같아. 되게 리듬감 있게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다음 다리가 여기일까요? 아니요 여기 아래도 있어요. 진짜 아래를 못 보시네. 오른손으로 가는 게 좋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오른발 올리고 왼손 하나 둘셋 영차. 나이스. 합손하면 1, 2, 3 얼려. 조심해.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럼 난이도 한번 올려볼까요? 예 할 때 높일까요? 아니요. 한번 올릴까요? 아니요. 네, 그러면 난이도 하나만 올려볼게요. 오 다행이야. 자 가봅시다. 야 너 왼쪽에 지가 뭐 묻었는지도 몰라. 너 저거 안 털릴 텐데. 야 멸치야 익었어. 우리 멸치는 무슨 색을 따라 올라가면 좋을까요? 주황색으로 갈게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양손 시작. 왼손 내가 여기 갈 거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을 할 수 있어? 네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. 아니요. 오른발 나이스! 왼손! 잘한다! 오른발! 나이스! 와, 오른발 와. 오른손! 나이스! 합손! 이거 잘 매달리네! 아, 오른발 여기 있어요! 왼발도 있고! 좋아요! 오, 왼손! 가벼워! 우리 몸무게 좀 낮춰야 되겠다 진짜! 나이스! 발 여기도 있고요! 네? 야 다 왔어! 네 왼발! 합손! 무릎 펴! 나이스! 야. 1, 2, 3! 완료! 오 좋아요! 잘했어 멋있다. 뭐해?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다이슨 딸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우리 마지막 힘을 짜서 한 번. 오케이. 다이슨 렛츠고. 저는 욕심 안 내고 국밥 가격 보러 갈게요.
만 원? 만 원. 아, 너무 소박하다. 나는 저 5만 원 건을 저 누구 돈이야? 와. 누구 돈이야? 누구부터 해볼까요? 아, 저부터 하겠습니다. 네, 매도 도전! 먼저 만나봤다고. 우리 보람이 매일 국밥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. 네, 시작할게요. 전보람 화이팅! 가자! 화이팅! 고! 실제 대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시도의 수가 한 번이 추가가 돼요. 벽을. 그렇죠. 어이씨. 어떻게 힘 다 빠졌어. 아. 야이씨. 야. 타임 타임. 다시. 타임 타임. 멸치 먼저 해볼게요. 매달리세요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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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없던 걸로 해. 없던 걸로 해. 다시 매달려. 짜! 이거 어떡하지? 반갑다, 친구야. 너네 웃기려고 한 거 아니지? 아, 이거 진짜 안 돼. 뭐해?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. 내가 왜 너네 희망이야? 5만 원 왜 팔아? 순대국밥, 순대국밥. 타줄 거죠, 우리? 순대국밥, 순대국밥. 가자! 일어! 나이스! 네, 발 옮기고 여기도 잡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일어나서. 나이스, 좋다. 깊숙이 잡으세요. 오른손. 발 어딨어? 네, 여기. 그리고 여기도 통도 쓸 수 있어요. 여기도 쓸 수 있고요. 여기. 오? 와, 가자, 가자. 발 여기 있어요. 그 다음 어떻게? 합성. 오. 와, 집중, 집중, 집중. 와, 대박, 대박. 오른손 깊게 잡고. 와! 와! 근데 이게 그래도 손잡이가 좀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것들은 좀 각이 세잖아요. 각이 셀 때는 힘으로 이제 난이도가 정해져요. 도전?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야? 욕심, 욕심 과다야. 아까 배운 것처럼 쭉. 나이스! 발! 나이스! 여기, 여기, 예, 네, 맞아요. 돼요? 합선. 좋아요, 좋아요. 발 올라오고. 버스 손잡이에요. 우와. 버스 손잡이. 그렇지! 나이스! 야이씨! 일어서 하나 둘 나이스! 아니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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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다. 잘 걸렸다. 발만 집중. 나이스! 가자! 나이스, 가자! 한 번 더! 힘이 빠졌어. 다음에 할게요, 다음에 할게요. 지금 무슨 올림픽 보는 줄 알았어. 와. 근데 너무 아깝다, 그치? 네, 너무 아깝다. 아, 내 5만 원. 내 5만 원 좀. 아, 너무 힘들다. 정말 슬프게도 아쉽게도 이제 운동무한이 시즌1은 오늘이 마지막 편이고 진짜? 다시 재정비해서 시즌2로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을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멸치 보람이랑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? 우리 셋 가르치시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네. 가르쳐봤는데요. 네. 아, 너무 재밌었고 입자살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, 너무 감격하고 좀 뿌듯했어요.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 좀 열심히 해보신다고 했는데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. 아 예, 제 유튜브 채널은 안벽타는 릴라고요. 아 진짜요? 진짜 별명 고릴라예요? 아, 진짜로? 네, 앞으로 스피드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올릴 테니까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스포츠 클라이밍도 더불어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